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미용 봉사를 하시는 천사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센트리아 바버샵에서 나오셨습니다. 자격증을 따신 베트남 댁이 오셨습니다. 법동시장 앞에 있는 미헤어입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셨지요. 낙엽을 갈구면서 천사님들을 만나러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미헤어입니다. 법동시장 앞에 1:1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약을 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센트리아 바보샵의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여성가정원 법동 지점에서 미용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어샵 내부가 정말 정돈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조명도 굉장히 밝고 좋았습니다. 안에 대기실에 예쁜 꽃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주 뜻깊은 북글씨를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귀한 글입니다. 따뜻한 차도 보이십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신 미용사분입니다. 오늘 봉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일요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아침에 봉사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잘 깎고 있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원장님이십니다. 캘리그래프로 소개된 미헤어에 대한 것도 잘 보고 계십니다. 오는 길에 대전광역시 민속문화재 1호인 법동 석장승을 보고 왔습니다. 석장승은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으로 남성과 여성, 남장승과 여장승이 있습니다. 돈가스와 순두부찌개를 먹고 왔지요. 석장승의 모습이 보이고 계십니다. 남장승과 여장승이라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지방문화재 1호입니다. 스토리가 흐르는 정녀의 길을 걷다 보면 법동 석장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즐거운 음식 앞에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천사님들을 만난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